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8일 오늘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일단은 제가 24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제 강의가 참 많이 올라오는데 20년 전 강의도 올라와요. 심지어는 25년 전 강의도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노인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런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노인의 시대가 왔죠. 제 강의를 듣고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가끔 편지하고 연락하십니다. 신부님, 우리가 인생이 70, 60 넘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60, 70 넘어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을 더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거죠. 노인의 시대가 온 거죠.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한 노인의 날, 조부모의 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인트 존 공소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11년 동안 여기 선교를 오면서 처음으로 세례를 한 명 줬어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자원봉사 따라오신 분인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물론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여기 하면서 20일 동안 미사 참여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광동 성당에서 유튜브로 교리한 거 다 듣고 그리고 제가 세례를 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1년 만에 내가 이 선교를 떠났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 먹이고 물 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 가슴에서부터 그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물 부으면서 이거 세례 받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었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천신부님하고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더 조밀하게 교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 세인트 존 성당 첫 공소 때는 50명, 70명, 100명, 150명이 오더니 우리 주교님 오실 때 거의 5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물론 여기서 교리를 하겠지만은 내가 또 한 교리 교사 하잖아요. 신부니까. 그래서 영상 준비하고 이 아프리카 역사, 잠비아 역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 가갖고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년에 제가 두 달 동안 교리를 해서 세례를 줄 생각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2013년 11년 전에 잠비아 처음 왔을 때 신발 신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카와마라는 빈민가에도 많은 경우 맨발로 다녔어요. 여기 부시 지역은 거의 다 맨발이었어요. 그때부터 신발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뭐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맨발로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부 다 신발도 다 나눠줬어요. 도원 체육사에서 신발, 모자, 그리고 체육복 어마어마하게 기증을 해주셔갖고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사실 맨발로 다니다 보면은 감염이 많이 나요. 그래갖고 오늘도 잠깐 제가 이쪽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다리 없는 이 발 잘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뇨로 잘리고 감염돼서 잘리고 또 뱀한테 물려서 잘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의족하는 시설을 전부 다 여기다 들여다 놨어요. LA에서 그 평생 의족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와갖고 여기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리 없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앉아있는 거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그리고 오늘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저 태양이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건기 때 그러니까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구름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늘이라는 게 없어요. 그늘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때 직사광선을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걸리고 눈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눈이 한없이 하얗고 맑은데 20살만 되면 눈이 빨개요. 눈이 빨개지고 또 실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여기 오늘도 이 앞이 안 보이니까 등을 대고 그래도 선물 받으러 오겠다고 그런 분들을 오늘도 한 다섯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선글라스라도 모자라도 더 갖고 와서 씌워주고 싶고 선글라스 좀 주고 싶어요. 우리 문성철 선생님 안과의사인데 지금까지 눈뜨게 준 사람이 200명 한 3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오늘 지금 입국을 했어요. 은돌라로 지금 우리 카사리아로 지금 오고 있다 버스 타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도 빼주고 또 이도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불쌍해요. 그냥 자연의 그 손해를 그대로 다 피해를 입고 있죠. 우기에 도로에 물 고였을 때 그냥 멀리 물 들어가기 싫으니까 보니까 그냥 물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 흙탕물을 떠서 생활용수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우물펌프가 여기 원래 요 자리에도 우물펌프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한 8년 전 9년 전에. 그런데 펌프를 20m 밖에 안 파갖고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먹는 거죠. 이제는 제가 이 근처 전체 20km 반경 80km, 그러니까 40km죠. 이 지역 안에는 전부 다 80에서 100m까지 관정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이 나오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이 극히 드물죠. 물도 도시에도 무프리라가 제일 가까운 도시인데 물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나와요. 우리는 뭐 24시간 여기는 물이 나오지만은 우물을 파주면 다행이지만은 우물이 없는 곳에 아이들은 한두 시간 가서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죠. 원주민들을 보면 물 길러 두 시간 정도 갑니다. 어른은 밭에 가야 되고 아이들은 물을 뜨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없지만 학교 갈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우물을 파주는 일이죠. 제가 20일 동안 우리 여기 지역 아이들 300명, 여기 또 원주민들 100명한테 빵을 나눴는데 우리는 지금 저 신학교 식당이에요. 저 신학교 식당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손 씻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손을 씻고 배식을 받아갖고 다 먹고 배식판 내려놓으면 또 손을 씻고 가요. 그것만 봐도 저는 아주 기분이 뿌듯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치약, 칫솔을 다 나눠주고 세수비누도 다 나눠줬어요. 우물 해줬죠? 세수비누 해줬죠? 치약, 칫솔 해줬죠? 이것만 해도 이 지역에 오늘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보기엔 20km 안에 10,000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저는 뿌듯하고 감사하죠. 한국은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곳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따뜻한 물로 샤워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참 많은데 아이들은 씻지 않아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고 잘생겼는데 씻지 않고 가꾸지 않으니까 이 이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루함만 남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국은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면은 버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그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데 버스 우기 때 보면은 아기 업은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비를 다 맞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 이제 요 댓글에 뭐 아이들 뭐 질소 비료를 줘라, 아이들 씻을 물을 좀 해줘라, 뭐 또 우산을 줘라. 여기 우기 때는 우산 필요 없어요. 막 폭포수같이 쏟기 때문에 비 오는 거는 그냥 바깥에 있으면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죠. 우리 카사리아 농장에서 20km 떨어진 거리를 그 돈, 우리 돈으로 3,000원 벌어보겠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보통 4km에 1시간 걸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6km 정도 걸어요. 그럼 저기 14마일이나 여긴 카사리아라는 지역이고 7마일의 사람들은 3시간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6시, 7시 일 시작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서 오죠. 아, 그러면 여기 오면은 이미 일 시작하기 전에 지쳐요. 지쳐. 예, 점심 먹으면은 이 나무를 자를 때 도끼질이 안 나가요. 도끼질이 안 나가고 점심 먹고 밥 먹으면 그냥 거의 쓰러져서 숲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오후 4시에 일이 끝나는데 일 끝나고 또 3시간을 걸어 못 가요. 여기 보면은 저런 데 가서 자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런 나무들 있죠? 저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점심 한 끼를 충분하게 주는데 그거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일을 하는 거죠. 아, 정말로 숲속에서 자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기숙사를 다 져나갔고 이제 이렇게 걸어 안 가고 여기서 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요 가까운 직원들은 여기 일용직 직원들은 여기 다 걸어 다니고 먼 직원들은 다 여기서 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컨테이너 이번에도 세 대 띄웠잖아요. 그 컨테이너를 깨끗하게 해갖고 직원들 숙소로 씁니다. 거기에는 뭐 쇼파도 있고 우리도 텔레비전이 없는데 직원들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리 지금 올림픽 하는데 우리는 못 보는데 저 직원들은 올림픽도 경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긴 또 전기가 없으니까 밤 문화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은 집에 있으면 추우니까 추워요. 추우니까 다 나와서 깜깜한 밤에 도로 주변에 불을 질러 추위를 달랩니다. 전기가 없으니 텔레비전, 라디오, 에어컨, 전기장판, 선풍기 꿈도 못 꿉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문명의 혜택을 여기 원주민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 또한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제자들한테 너희들 빵을 나눠줘라 갈릴레 호수에서, 아니 저 5,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대, 하루 일거리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지금 10만원으로 치면은 2,000만원은 있어야지 5,000명 사 먹일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이 줘라. 저는 이 성서구절을 정말로 많이 묵상을 해요. 니네들이 줘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는 아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줘라. 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줘라. 아껴서 주지 말고 원하는 대로 줘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원주민한테도 그러고 원하는 대로 주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한 원하는 대로 주고 있어요. 아, 신부님 그런 돈이 어디서 납니까? 가끔 내가 국회의원들한테도 듣는 소리예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44만 명 교우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하느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일을 보기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죠. 우기철을 보면은 사람들이 숲에서 본 용변들이 막 여기 물이 한번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둥둥둥둥 떠서 길로 나와요. 참 우리도 옛날에 해우소 뒷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물만 내리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알아서 다 하수 처리되고 오수 처리되고. 참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70, 80, 90 된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독일로 광부 가신 분들, 간호사로 가신 분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우리 용사들, 그리고 중동에 사우디, 리비아 뭐 이런 데 가갖고 중동에서 공사하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일으킨 거죠. 주택은 흙으로 집을 짓고 땅바닥은 흙입니다. 건기 때는 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요즘 그렇죠, 춥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새요. 방으로 비가 들이치죠. 제가 키투에라는 도시로 아침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올 때 보면 정말로 구구절절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들 보면은 그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깥에서 그 추위에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뭐 먹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쪽 키투에로 나가는 길을 내년에는 지금 거기까지 우물을 다 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지나가면은 막 손을 흔들어요. 네, 내년에는 거기가 너무 멀거든요. 14km니까 애들이 못 걸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가서 아이들 빵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축구공도 나눠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한 방에서 7에서 8명이 잠을 잡니다. 땀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집이 머니까, 정글 안에 집이 학교가 있으니까 조카들이 삼촌 집에 와서 잠을 자고 학교를 다닙니다. 정글에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조카들은 삼촌한테, 아저씨들한테 겁탈을 당해서 그 고등학교 한 해 16명 임신을 했어요. 천부적 권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 17이 다 애를 얻고 다니고 있죠. 카사리아 지역 원주민들 사는 공간으로 문화생활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돈도 없고 밥 사 먹을 식당도 없고 과자를 사 먹을 가게도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옥수수 가루를 끓여 먹는 심화와 우리나라 시금치와 비슷한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랩은 육체과 식물입니다. 결국 영양실조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걸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아, 우리가 떠나도 천시무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한번 급식을 충분히 먹이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우유 맛 알아갖고 우유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날은 우유를 두 번 세 번 달라고 그래도 충분히 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난다면은 여기 와갖고 우유만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고 빵이라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너무나 단순해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구경해본 적도 없죠요. 우유를 주는데 뭐 먹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우리 이석기 아구스팅 본부장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참 죽는 아이들을 많이 봤대요. 그리고 여긴 죽으면은 아이들을 관에 안 넣고 그냥 맨 땅에 묻는다 그래요. 아이들이 막 굉장히 슬프게 울어요. 아이들이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죽었을 때 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카사리아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에서.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죽어도 관을 만들어서 아이들 하죠. 여기 우리 직원들이 100명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그러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례도 자주 가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일하기 전에는 장례 때 조의금 같은 것도 안 냈는데 이제는 여기 직원들이 죽으면은 조의금도 내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병이 들어도 병원이 멀기 때문에 도시로 걸어 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20km인데 아프면은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딴부 완전 정글적 한가운데 간호대학을 세워놨습니다. 왜 이곳에 세웠냐, 병원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니까 도시로 나가는데 여기보다는 그 딴부는 더 열악하죠. 정글 한가운데 병원을 세워서 죽는 사람들을 줄여보겠다는 의지. 아,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죠, 석양이? 제가 이 맛에 잠비아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고 즐겁게 옵니다. 한국에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후원금으로 간호대학을 세워서 이제 한 4호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한 200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왔죠. 저는 이곳 원주민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내리신 기본적인 권리, 천부적 인권을 누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저 방 3개, 부부방, 아들들 방, 딸들 방, 그 다음에 화장실과 씻을 수 있는 샤워실까지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게 지어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직원들이 한 110명, 120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5,000명 정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기 1,000만 평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최소한의 집을 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아픈 집들을 방문해보면, 하나할아버지는 눈이 이제 멀었는데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골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연고제라도 좀 바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연고제를 줘도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 여러분들 일단은 그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복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시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 이곳 아프리카에, 여기 꼭 아프리카 잠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 해줄 때 바로 하느님 나라는 건설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너무 아름답죠. 아침에 일출은 더 아름다워요. 일출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제 이렇게 일몰할 때 우리가 미사를 봉헌합니다. 요 자리에서 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 여기 봉사자들이, 그리고 저쪽에 더 큰 개미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는 아침 일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으로 끝나는 우리 잠봉 코리아, 잠봉 아메리카 원정대, 미션 원정대 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막 의료진들이 도착을 했어요. 오늘 의료진들이 도착을 해갖고 이제 내일 좀 세팅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고, 내년에는 미국팀 의료진 굉장히 많아요. 오겠다는 분 한국팀 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쌍한 카사리아 부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답답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몰 충분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을 먹고 별 보러 갈 거예요. 우리 봉사 단원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다 떠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별을 안 보면은 여기 온 보람이 없죠. 그래서 아마 기가 막힌 장소로 가서 또 밤하늘에 얼마나 이 신비로운 세상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